자, 이제 물건별 평가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남았습니다. 물건별 감정평가 말고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그 1번 문제를 좀 볼까요? 420쪽 1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시장가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우리 이제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죠. 그 다음에 토지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을 정해놓은 거지. 우리 왜 원칙적으로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원가 방식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그걸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적당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비교 방식이라 하더라도 비교 방식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사비로 해요. 거사비. 이게 원칙인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뭘 적용한다? 거사비를 적용해요. 다음에 건물만 평가하는 경우는 어때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건물만 평가할 때는 이제 원가법이죠. 근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이럴 때는 거사비잖아요. 물론 우리 이제 집합건물법에 있는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것,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히 대지권과 건물 부분을 함께 거래하죠. 그것도 이제 거사비 하고요. 살림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임목과 산지를 구분한다 그랬죠. 산지와 구분해서 평가해요.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요 산지는 땅이니까 이제 공시지가로 갑니다. 임목이 또 거사비잖아요. 임목이 거사비인데 어린 나무 있죠. 소경목님. 어린 나무는 뭐로 할 수도 있다? 원가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일괄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또 거사비죠. 그러니까 이 예외되는 거는 이제 노란 걸로 썼잖아요. 요거. 비교 방식 설명할 때 이제 함께 설명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노란 걸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 거사비죠. 거사비. 동산. 거래 많잖아요. 이런 동산들. 거래 많은 거는 뭐예요? 거사비. 또 자동차는 기계 장치이기는 해도 거래가 많죠. 거사비.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죠. 이런 것들이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게 원칙이란 얘기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 방식이 중추적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2번이 니은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감가 수정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 정액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의 적정한 방법에 따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통은 이제 내용연수법이 이제 제일 적당한 방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맞죠? 자, 근데 임대료 평가는 적산법이 아니라 임사비죠, 임사비. 그래서, 니은 디귿 리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 리얼이 아니고, 기억 디귿 리얼, 기억 디귿 리얼.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경우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1단의 토지 중에서 당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사정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시지기죠, 이거. 공시지가 기준은 표시지기예요. 사정보정이 필요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표준지 선택은 평가 대상 부동산과 용도 지역, 지목,
현재의 이용 상황, 가로 조건 등의 제 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맞죠?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선택은 도시기획구역 내에서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용도 지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이 같아야만 비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이제 나머지 중에서 3번도 볼까? 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물건의 종별에 따른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화는 법이어야 한다. 맞나요? 맞죠. 네, 수익 방식은 일단 그 준부동산 중에서 저기 이제 자동차는 거래가 많아서 저쪽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말고 기계장치 있잖아요. 자동차 말고 기계장치는 뭐가 있어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있죠. 그런 기계장치는 무슨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이에요. 원가법. 그러니까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 자동차와 함께 이제 기계장치로서 준부동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구분평가죠. 그래서 선체, 기관, 의장 이렇게 구분평가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분평가가 두 군데 나오죠. 산지에도 구분평가 나오고 이게도. 근데 이거 말고는 이제 원가방식 없잖아요. 저기 있는 건물, 소경목림, 기계장치. 이거 말고 원가방식 없어요. 나머지 이제 전부 다 뭐예요? 수익방식인데 준부동산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장치 준부동산 말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뭐 어업권, 이제 어장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머지 이제 공장재단 또 뭐 있어요? 광업재단, 어업권과 관련된 어장. 일단 어장이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광업권보다는 광업재단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업권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두리 양식청을 설치해서 이렇게 그 어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어업권에 기반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하면은 그게 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장의 평가액이 더 커요. 그럼 어장의 평가액에서 그 시설물 있죠, 시설물. 시설물 가치를 빼면은 그게 어업권이 돼요. 시설물. 그러니까 수익하는 법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업권이나 광업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 여기에 가치에서 시설물 가치를 빼면은 권리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다 무슨 법과 관련 있어요? 수익 방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이게 다 무형의 권리잖아요. 이런 무형의 권리, 영업권, 특허권 이런 무형의 권리들은 다 뭐라고요? 수익 방식이요. 근데 요거 공장재단만 조금 조심하라 그랬죠. 공장재단은 그 표현이 개별 자산 합산이 원칙인데 개별 자산을 평가해서 합산하는 거예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근데 어떤 표현이 나와요, 이게? 앞으로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그때는 뭐 한다? 수익하는 법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말고도 무슨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나가는 것 같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나왔어요. 예, 다만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상장된 주식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상장된 주식? 코스피 이런 데 상장된 걸 말해요. 주식회사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주식회사 중에 지금 상장되어 있거나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그 주식회사는 몇천 개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주식회사 중에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고 상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단 그 상장이나 등록되면 사고 팔기가 쉽잖아요. 오늘도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식,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된 채권 이런 것들은 평가할 때 거래되는 가격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날 그날. 그런 거는 거사비, 거사비. 그런 건 거사비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수익 방식으로 가면 되고. 됐나요? 다 수익과 관련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게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출제가 됐는데 우리 시험에는 거기까지는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이 정도면. 예, 그래서 그 1번에 영업금 평가 수익 가는 법 맞고,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사비죠, 거사비. 일괄해서 이렇게 건물 부분과 뭐를? 건물 부분과 대지권. 일괄 뭐예요? 거사비. 그다음에 3번 토지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 지역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틀렸죠? 개별이 아니고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다음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 재단 나왔네요. 공장 재단을 감정 평가할 때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 이때 뭐다? 수익 환원법이다. 계속적인 수익, 이런 키워드가 나오죠.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었나요? 다음에 4번은 여름 보시고 5번 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토지 가격 비준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평가 기법 중 어느 방법에 가장 가까운가? 예, 거래사례 비준, 거기 비준표, 비준이란 말도 있잖아요. 예, 비교한다 얘기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다음에 6번을 볼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토지는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으로 얘기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걸 원칙이죠, 원칙. 건물은 원가법. 건물과 토지를 일괄 거사비. 산림은 산지와 임목 구분. 그다음에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 그렇죠. 정답 1번이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다 거의 뭐 거기서 거기죠, 맥락이. 7번 열 보시고요.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뭐라 그랬어요? 통충정신. 통상적인 시장에서 통,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충,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의 정,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신, 통충정신이죠. 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해. 이렇게 해서 1번이 옳은 말이고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이번에 동일 수익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자, 이게 동일 수익권이 어느 식으로 권역을 얘기하죠.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입니다. 그리고 그 권역 안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맞죠? 이 기준 시점이 뭐예요? 정의를 묻는 거거든요. 용어 정의를 묻고 있죠. 용어 정의를 묻고 있는데 3번 이거 틀린 거 아니냐, 가격조사 완료일 아니냐 이러면은 곤란해요. 그죠? 그게 뭐냐고 묻는데 언제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질문하는 거하고 대답하는 게 일치해야 되죠. 이거 언제죠? 이게 재작년에 출제됐을 때 이거 이 신증감이라고 글 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가격조사 완료일 아니냐고. 근데 질문이 뭐, 질문이 뭐냐라고 묻는데 언제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4번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아까 기기필 나왔잖아요,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죠? 아까 그 적기기필 그 공식을 그대로 그냥 문장으로 나타낸 거예요.
다음에 5번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 가산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산이 아니고 빼는 거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못 찾았다니까요, 많이. 문장이 길다 보니까.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틀렸는가,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그 커다란 그 틀에서 물은 거를 생각은 못하고, 못 찾는 거죠. 아무튼, 좀 비열하기는 해요. 문장을 길게 만들어 놓고, 찾기 어렵게. 아무튼,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동영 모의고사를 볼 건데요. 동영 모의고사가 제가 출제하는 거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어쩌다 출제되는 거는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출제를 잘 안 해요. 어쩌다 출제되는 거는 출제를 잘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10년도 넘었는데 어쩌다 출제하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출제를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틀리게 되면은 즉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니까 당연히 틀리게 내는 거죠. 어렵게. 근데 자기가 그 틀렸잖아요. 틀렸는 거 이제 맞추겠다고 깊다 그거 파고 있는 거죠. 이러면은 정작 중요한 건 안 하고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이 낮고 난이도 높은 거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람들의 공부 방향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반성이 되는 거, 이거 이렇게 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내는 거는 의도는, 저의 의도는 그런 거지만 사람들이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를 잘 안 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가는 문제는 이제 뭐죠? 그 최근 10년치 이렇게 문제들을 놓고 1대1로 대응시키면서 문제를 변형시킨 거예요. 기출 문제를 놓고 변형시킨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이용을 해서 난이도를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좀 어렵다는 느낌 들어요? 쉽다는 느낌 들어요? 쉽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 정도의 난이도예요. 근데 기출문제 분명히 쉽다고 느끼는데 그에 실전에 들어가면 또 안 그래요, 사람들이. 기출문제 풀 때는 이렇게만 나오면 합격하겠다 싶죠. 근데 그게 작년에 그 사람들이 떨어진 시험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 왜 그러겠어요? 실전 심리 때문에 그래요. 실전 심리만 제대로 갖고 있어. 저 실전 심리를 좀 없애고 이제 평소에 하던 것처럼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기출 문제 풀듯이 그렇게만 먹으면은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렵다 싶으면은 패스하고 지나가라. 그게 가장 상책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못해요. 의외로. 특히 어떤 사람은 1번 문제 못 풀면 그 시험 떨어지는 줄 알아요. 1번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그래요? 본인이 그래요? 뒤에 쉬운 문제가 있어요. 뒤에. 그럴 수 있거든. 그거를 일단은 그런 거를 없애야 돼요. 1번 틀린다고 해서 합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손자병법에 제 1개, 2개, 여러 가지 36개까지 있잖아요. 36개가 뭐예요? 주행랑이죠. 그 1개, 2개, 36개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인가 제가 알기로 그래요. 36개, 맞죠? 주행랑이에요, 주행랑. 그러니까 거기 손자병법이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하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안 싸워서 이기는 거지. 제일 좋은 방법,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집이 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집이 지금 백전 백승이 아니에요. 원래는 백전불태요. 집이 지기면 백번을 싸워도 내가 위태로워지지 않다네요. 내가 최소한 위태로워지진 않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예, 그리고 내가 유리할 때 싸울 것, 예, 불리할 땐 피할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리할 땐 안 싸웠대요. 수축을 후사할 때, 내가 지금 이 금방 지리를 잘할 때, 이럴 때 싸운 거 대체로. 적이 있는 쪽으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 부산 포에 외선들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간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적군이 훨씬 많은데 나는 가서 싸워야 되고 저쪽은 기다리고 있고 그럼 내가 훨씬 불리한 거지.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명령을 안 들었다고 이제 잡아 올리고 원균 보고 가라 그랬잖아요. 원균이 가서 이제 대피를 한 거죠. 그래서 남은 게 12척이잖아. 그게 7천량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7천량에서 그렇게 됐는데 거제도 그 섬 근처에 7천량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 이겼잖아요. 수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만큼 이제 죽기 살기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적이 이순신을 두려워한 점도 있고 그리고 그 울돌목이잖아요. 울돌목의 그 물살 센 데를 그 이용했잖아요. 울돌목이 울면서 돈다 이 뜻이에요. 울면서 돈다. 근데 울면서 돈다 이게 순우리말인데 이거를 옛날에는 한글이 없으니까 한자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명자를 쓴 거고 길목을 뜻하는 양자를 쓴 거죠. 명량. 명량이 울돌목을 한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명량이에요. 그 명량이. 근데 그 명량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그리고는 바로 도망갔어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의 도망가다시피 갔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적군은 많거든. 적군은 숫자가 많아요. 거기서 많이 대패를 했는데도 아직 살아남은 게 많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은 도망갔다 그러면 좀 그렇고 일단 피한 거죠. 이제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이겼지만 피한 거예요. 어디까지 피했는가 하면은 고군산 군도 거기까지 피했어요. 목포로 해서 돌아와서 올라가가지고 군산 앞바다에 거기가 고군산이라 하거든요. 고군산 옛날 옛 군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군산의 앞에 바다가 있어요. 성유도, 선유도, 장자도 무슨 섬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저기 뭐죠 그 새만금 방조제로 해서 이렇게 다 육지로 연결이 됐어요. 다리도 놓고. 그래서 경치가 참 좋은데 이제 선유도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이기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장계를 보내고 승전했다는 장계를 보내고 쉬었던 곳이라고 나와요. 선유도라는 곳이. 아무튼 그 이순신 장군도 그러니까 대단한 지략이 있는 거죠. 불리하면 안 싸우는 거지.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그 몇 대 해전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 서양에서 무슨 칼레 해전이네 무슨 넬슨 제독하고 뭐 한 무슨 해전 있는데 우리나라 한산 대첩인가 그게 4대 세계 해전에 들어갈 만큼 유명한 해전이라고 해요. 근데 명량 해전도 좀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한산 대첩인가 좀 하여튼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면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모르면 도망가라고요. 36개. 아시겠죠? 이게 철칙이에요.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합격할 확률이. 꼭 이걸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푸실 때 잘 모른다 싶으면 패스하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일단 40번을 찍어야 돼요. 40번을 읽고 다시 시간이 남아서 돌아가더라도 일단 모르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그렇게 동력 모의고사를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모의고사 좀 봐오셨나요? 지금까지 모의고사 봐오신 것이 있고
그 동영 모의고사 한 2회 정도 해서 한 대여섯 번, 여섯, 일곱 번 정도의 모의고사 자료가 있다면, 축적된 자료가 있다면, 예, 여러분들이 그 남은 기간에도 10점 이상 올릴 수 있어요. 10점 이상. 예, 저한테 뭐가 있는가 하면은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세분한 거거든요. 1편, 2편, 이렇게 주제별로 세분해가지고, 여기 뭐 부동산의 개념, 뭐 이제 부동산 분류, 다음 여기 이제 유량 저량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대여섯 번 이상 여섯 일곱 번 정도의 시험 친 그 기록이 있으면 자신이 틀린 것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어디서 틀렸는지 이렇게 틀린 걸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틀린 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틀린 데가 나오면은 여기가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를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틀린 것을 먼저. 이게 많이 틀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주 출제되기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주 출제됐는데 그때마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럼 이런 것 위주로 푸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부 다를 자세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체로 틀렸던 걸 또 틀리는 편이거든, 사람들이. 맞췄던 거를 새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은 틀렸던 거를 틀려요. 그럼 이런 것들만 예, 따로 뽑아내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면은 한 달 이내에 10점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2013년도부터 이렇게 코치를 했어요. 2013년도에 한 번도 60점을 넘지 못한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예, 한 번은 점심을 같이 먹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기는 한 번도 60점을 넘은 적이 없대.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모의고사 몇 번 봤냐니 한 다섯 번 봤대. 다섯 번 봤는데 이제 동영 모의고사도 그때 한두 번인가 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의고사 본 거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것들을 봤더니만 이제 중요도가 낮은 것도 있어요. 틀렸는데 중요도가 낮은 걸 틀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중요도가 높은 거를 틀렸는 거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반복적으로 틀린 것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치기 전까지 반드시 예, 따로 공부를 해라. 그게 한 15개가 안 돼요. 주제가. 전체 주제가 한 60, 70개예요. 이게 전체 세분한 주제가. 60, 70개 중에 15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분의 1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한 달 이내에. 한 달 보름, 한 달 이내에. 그래서 그 녀석 합격했어요. 한 번도 60점 넘은 적이 없었는데 실전에서는 60점 넘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도 그런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은 파일을 달라고 하면은 제가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 이제 분류를 해놨으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틀린 게 어디서 틀렸는지는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까지 저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정 안 되면 가져오고 정 안 되면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3년도에는 제가 이 파일을 만들어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2014년도에 이제 이걸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니까 스스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인터넷 수강생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다른 과목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요. 이 부동산 학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과목별로 자주 틀리는 것들을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라는 게 남아있는 그 시간에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할 때.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그 남아있는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학습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충분히 가능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자, 이제 426쪽의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해야 한다. 자, 이건 좀 중요도가 낮아요. 중요도가 높은 거는 뭔가 하면은 주체죠, 주체. 누가 하느냐. 그리고 효력. 그래서 표준지 공시 지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요.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이 있고요. 개별주택가격이 있고요. 공동주택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 있죠. 요거는 이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이렇게 나눈 거고요. 요거는 단독주택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택은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지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비주거용 부동산을 이렇게 나눈 거고요. 비주거용 부동산. 요 지금 일반 표준 개별로 구분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집합부동산은 이거는 집합 건물에 관해서 이게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분 소유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표준 개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에서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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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빼놓고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국장이 하는 거죠. 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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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는 요거는 시군구장이죠. 그다음에 효력에 있어서 효력에 있어서 표준 세 가지는 세금 매기는 거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법조문을 다시 확인했는데 세금 매기는 거의 기준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표준은 세금 매기는 거의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 표준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효력이 요 개별 계산할 때 써먹고 요 개별 계산할 때 써먹고 개별 계산할 때 써먹는데 얘만 써먹는 데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에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여기 요거 개별 집합, 여기 개별 공동, 개별이죠. 이 표준 세 가지 빼놓고 이것들은 과세 등 업무 이렇게 하죠. 과세 등 업무. 물론 여기는 정보 제공이라는 게 나와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정보 제공. 여기도 과세 등 업무.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여기는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이죠. 여기는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금, 사용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할 때만 사용하고요. 개별 산정할 때만 사용하고 이것도 개별 산정할 때만 사용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떤 효력이 있다고요? 이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적 기관뿐만이 아니라 감평업자들이죠. 감평평가업자들이 토지가격 산정할 때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되죠. 좀 전에 시지계 한 것도 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가격 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각종 여기는 이제 지가 정보 제공 여기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표준이 있어요. 지가 정보 제공이 여기 다른 곳의 가격 정보 제공은 표준이 없잖아요. 개별 공동 개별 집합에 있는데 지가 정보 제공은 표준에 있고 또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돼요.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 이런 여러 가지 효력이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요거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 중에 공시 기준일은 뭐고요?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인데, 그게 공시일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공시일. 결정 공시일. 결정 공시일이 개별 주택가격과 공동 주택가격은 4월 30일까지고,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 땅이 더 늦게 하는 거예요. 주택이 더 먼저 하고 얘네들은 모두 다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은 1번의 1번 지문은 중요도 자체는 좀 낮은데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다. 맞죠? 모든 것이 다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여덟 가지 전부 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그냥 공동이죠. 표준 개별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에 4번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에 뭐로 본다? 개별 공시지가로 보죠. 표준으로 선정된 물건은 곧 그 물건의 개별 가격으로 보죠.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여덟 가지 모두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체한테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3번을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 현재에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자 여기서는요 여덟 가지 가격이 전부 다 적정 가격입니다.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공시하는 가격은 시장 가치가 아니고 적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재산세 낼 때 왜 우리 그 개별 공시지가 또 공동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 해서 그걸 기준으로 매기잖아요. 그게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시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시가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정가격 조사평가하고 국장 표준지 연결되죠. 그리고 중앙,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공시한다. 맞죠? 다 짝이 맞죠?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이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외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 표준지 그 옆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표준지 바로 옆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은 그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 계산돼 버리면은 개별 공시지가도 계산이 잘못되잖아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행정법원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당신 뭐 때문에 왔습니까? 개별 공시지가 너무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높게 왔는지 볼게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계산하는 데는 잘못이 없어요. 거기는 계산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던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됐던 거예요.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계산 잘못된 거 없는데요. 나는 그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나왔다. 근데 그럼 그때 해야지. 왜? 이제서 와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냐. 그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옆에 토지 소유자한테 표준지 소유자한테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했어 이 사람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거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거는. 그거 다툴 때 다투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이 신청을 할 수 있게 이거 옛날에 이것 때문에 행정법상 엄청나게 많이 다퉜어요. 행정법상 이게 너무너무 문제가 많이 됐거든. 그래서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다들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개별 공시지가에서 법적 성격이 뭐냐 표준지 공시지가의 법적 성격이 뭐냐 뭐 엄청 이거 다루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니 법조문 바꿔버리면 제일 간단하잖아요. 법조문 바꾼 거지. 법조문 바꾸면 제일 쉬운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맞죠? 이 신청하는 기간도 30일이고요. 그 만료된 날부터 통지하는 것도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4번은 여름에 보셔도 되겠고요. 5번을 볼까요? 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틀린 것은 1번에 이 법에 따라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는 토지 가격, 주택 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포함된다. 세 가지 맞죠? 토지 가격, 주택 가격,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맞잖아요. 토지는 표준 개별 나누고 주택은 표준 개별 공동, 비주거용은 표준 개별 집합. 이렇게 나누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자, 결국은 뭐예요?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쭉 나열되어 있는 거는 수식어고, 수식어. 그러니까 어디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공시한다. 맞죠? 다음에 3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공시지가를 개별로 보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죠.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가격정보 제공, 과세 등 업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표준이 나올 수가 없죠. 개별이나 공동이 나와야 돼. 개별이나 공동.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5번 표준주택이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개별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이 나와야 돼. 표준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6번은 다음 중 공시지가 효력이 아닌 것을 했잖아요. 여기서 공시지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시지가 하면 표준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 토지는 표준에 와 있다 그랬죠. 정보 제공이 토지는 표준에 와 있어요.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죠. 공적기관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의 증진과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3번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4번은 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거래에 있어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지표가 될 수는 있다. 일반 거래, 일반인들이 그 거래할 때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지표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든 5번이든 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8번을 좀 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및 표준지 공시지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의 토지 거래의 구속력을 갖는다. 이게 바로 틀렸죠.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별 공시지가는 부담금 및 세금 부과 기준이 되죠. 그리고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는 공무원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주체는 시장 군수 청장이고요. 다음에 9번은 약간은 난이도가 높아요. 조금 더 한다면 이제 9번 정도를 보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이 보시되 다만 4번 지문만 체크할게요.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경우는 건부 감가를 고려하여 건축물에 의한 토지 이용의 제약 정도를 공제해서 평가한다. 표준지가요. 지상에 건물이 있잖아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위에 지상에 건물이 있죠. 이러면은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상의 건물은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은 내년 1월 1일 까지는 1년간을 써야 돼, 얘를.
얘를 1년간 써야 된다고요. 근데 지상의 건물은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룰 수 있잖아. 철거될 수도 있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땅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평가요? 나지상정평가요. 조존지공 시집가는 나지상정평가입니다. 그래서 4번은 나지상정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10번은 뭐요?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 토지가격 비준표는 여기서 등장해요. 요거 플러스 비준표. 이렇게 요거 하고 요거. 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뭐하고 뭐를 본다고요? 이 비준표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고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땅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표준지가 여기 있어요. 이 옆에 토지 가격을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이 옆에 땅 가격이 보통은 더 쌀까요 비쌀까요? 이 땅값하고 이 땅값하고 이 땅값이 이거보다는 좀 싼 게 보통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지라 그래요. 이걸 각지 모퉁이 이 땅을 각지가 땅값이 더 비싸요. 이럴 때 이 땅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각지란 말이에요. 근데 각지가 아닌 요 땅을 평가하려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0.9 하세요. 이런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무원이 요 땅 평가할 때 요 땅값에다가 저 표를 보고 표에 이런 경우에는 며칠 곱하라고 돼 있는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만 하면 돼. 이 땅값에다가 0.9 곱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성해 놓은 표를 비준표라 그래요. 토지가격 비준표. 이것도 다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해서 줘요. 그럼 공무원들이 표 보고 하면 돼. 자, 그런데 그거 보고 뭐를 계산한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했죠. 근데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에 기준하면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3번은 전부 다 세금이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번은 사용료, 5번은 부담금. 맞나요? 전부 다 사용료, 부담금, 세금이잖아요. 다음에 11번은 요거는 중요도가 약간은 낮은데요. 비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토지나 주택이었잖아요. 비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이게 중요도가 조금 낮은 게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기속사항이에요. 기속사항. 요거는 재량사항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얘네들은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에 대하여 산정,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시군구장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도는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그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도는 낮은 거예요.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에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결국은 표준에 대하여 이거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 안 해도 관계없어요. 다음에 2번은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짝이 맞죠. 집합 표준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그 다음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표준은 뭐 할 때 써먹는다? 개별 계산할 때 표준을 써먹는다. 됐나요? 다음에 일정한 경우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을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본다. 표준은 개별로 본다. 그다음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의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지금 여기도 지금 가격 정보 제공 나오고 꼭 줄 끝에 과세 등 업무 나오죠. 요거는 표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비주거용 개별 비주거용 집합은 정보 제공 과세 등 업무. 자, 이렇게 맞아요. 다른 거 다 맞습니다. 다 됐고,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이제 뭐를 좀 조심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12번은 이제 1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다 써먹는 거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를 산정하거나,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위기관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맞고, 2번에 보시면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네, 알바 아니다. 공시사항이 나오면은 그 공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일이 알기가 우리는 어려워요. 지금 여기 8가지가 공시사항이 다 있거든요. 이 8가지 공시사항을 다 합치면은 40몇 가지예요. 그걸 각각으로 나누어야 돼. 이 짓을 왜 해요? 그죠? 예, 그거는 나오면, 그거는 여기서는 정답이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가세요. 예, 여기서 정답이 되도록 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출제하는 사람은, 출제하는 사람이 머리가 장식인가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를 출제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고요. 정답이 여기서 정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따로 이렇게 한 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 지문 속에 넣어가지고 여기에 정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데서 정답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3번의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뭐 계산할 때만 써먹어요. 표준은 개별 계산할 때만 써먹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표준 주택이나 표준 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은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성 공시일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시군구장이죠. 두 군데나 틀렸어요. 두 군데나. 예, 두 군데나 틀려서 이런 거는 땡큐입니다. 땡큐.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이건 비교방식을 보란 얘기고요. 임대료도 보라, 이거는 수익방식을 보란 얘기고요. 및 당해 부동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이거는 원가방식도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가격이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가격이든 표준 주택 가격이든 이런 걸 산정할 때는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다 살펴보고 평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13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 가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이죠. 그리고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표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맞죠? 그다음에 토지를 평가하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표준 주택은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공동 주택은 안 하죠. 예, 단독 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거죠. 공동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 신청 절차가 있죠. 8가지가 모두 이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쳤고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이제 마지막 스퍼트 한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짧은 기간 내에도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10점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